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10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자, 벌써 10번째 강의까지 왔어요. 오늘 딱 중간 지점을 찍는 주제는 개인사업자의 꽃이죠, 꽃. SU형입니다. SU형은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개인사업자 중에 매출 금액이 가장 큰 유형. 그래서 오늘은 이 SU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형은 우리 여태까지 본 유형과 흡사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유형들이 좀 특이했고, 지금 SU형은 오른쪽 끝에 지금 박스 한 부분 있죠? 여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강의 때 제가 SU형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대상자 수익금의 기준 나누는 거랑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표를 다시 또 오늘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중요하니까 성실신고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총수익금액 기준도 있지만요. 이 기준 금액이 어느 과세 연도권이냐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를 나누는 거, 그리고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을 나누는 기준은 항상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실신고는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성실신고는 당해 연도, 그해 연도의 소득금액, 매출,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이때 지금 이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2019년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그 당시의 매출의 기준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유형별로 볼게요.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 기준입니다. 우리 2017년에 사실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안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이 성실신고 대상 수익금액이 낮아질 예정이에요. 맨 위에 구간인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기준으로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업종 구분에서는 5억 원 기준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업종 기준은 3억 5천으로 이제 매출 금액 기준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 SU형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이것도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일단 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기 전에 세무 대리인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를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달 더 기간을 주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고요. 6월 30일까지고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반대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 중에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수시로 선정하는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SU형인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